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경희입니다. 저는 심보전과 심장이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심보전 환자분들은 대부분 허약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약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심보전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크게 네 가지의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을 잘 드셔야만 하겠고요. 그 이외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다면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만 갖고 절대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인데요. 우리가 약만 먹어서는 좋은 영양분이 섭취될 수 없습니다. 드시는 음식들을 골고루 영양소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근육을 키우신다면 궁극적으로 예후에 매우 좋습니다. 그 근력은 특히나 팔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와 같은 대흉근들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은 혈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혈중의 지질 성분을 감소시키거나 당뇨나 비만을 조절해 줍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기능을 높이거나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한 약만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더 많은 효과들을 심부전과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루 10분 심장 재활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 혹은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운동 영상은 벽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들, 근력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시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무슨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스트레칭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칭 해도 하나하나나 별 도움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을 시행을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0초 정도 충분히 근골격에 이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 호흡 조절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은 받되 반동을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느낌이 좀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30초 정도 시행한다. 그리고 한번 하실 때 반동이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고 시행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하루 10분 심장 재활 운동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1세트가 충분히 가능하시도록 운동을 수행하고 이후에 에너지가 유지되시면 2세트로 확대하시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근육통이 심하게 오시고 조금 불편하셨다면 하루 정도 쉬시고 반드시 다음 날 다시 시행을 하셔서 꾸준히 한 달 이상 운동을 하셔서 근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작 후에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충분히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